안녕하세요, 아재목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연과 얼레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 배운 저만의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만드는 방법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만드는 과정은 잘 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뒷마당을 정리하면서 잘라놓은 대나무를 이용했습니다. 넓이는 약 5mm, 두께는 약 2mm로 깎습니다. 2:3의 비율로 한지를 자르고 상부에 약 20mm를 접은 후 중앙에 원을 만듭니다. 전 길이 510mm, 넓이 340mm 크기에 구멍은 지름 170mm로 만들었습니다. 도안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색동 옷을 입혔네요. 삼원색을 사용해서 나름 고운 색상이죠? 파란색 물감이 많이 남아서 물감이 마르는 동안 그림을 잠깐 그려봤어요. 완성했으면 좀 더 잘 그렸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패스. 뱃살은 불에 살짝 구워서 햇빛에 잘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연살은 머리살, 장살, 중살, 허리살 순으로 붙여줍니다. 붙일 때는 종이에 풀칠을 하지 마시고 연살에 풀칠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얼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중심 살대를 크기 160mm, 두께 24mm로 만들고 중앙에 반턱을 만듭니다. 다음은 설주를 만듭니다. 크기는 350, 50, 24mm 4개, 450, 24mm 4개입니다. 중심 살대에 20x6mm의 숫장부를 만듭니다.
설주에 암장구를 만듭니다. 부드럽게 샌딩합니다. 중심 살 때 중앙에 지름 11mm의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위로 베어링을 끼웁니다. 이건 저번에 만든 버선 끌입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끌입니다. 목공용 접착제를 바르고 결합합니다. 중심 축으로 만들 10mm 스텐봉 끝에 홈을 만듭니다. 얼레에 스텐봉을 끼우고 스냅링으로 고정합니다. 부빙과 나무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듭니다. 손잡이에 10mm 구멍을 만들고 스텐봉을 끼워서 얼레를 완성합니다. 좀 무겁긴 하지만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피니싱 오일을 이용해서 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줄을 감아주면 얼레는 완성됩니다. 활버리줄을 이용해서 머리살을 휘어줍니다. 머리줄과 밑줄을 연결합니다. 머리줄과 밑줄은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이 다른 분들의 정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줄은 양쪽 머리살의 길이와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밑줄은 꽁숙구멍에서 귀까지의 길이와 같은 길이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를 달아줍니다. 예전에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양쪽에 꼬리를 잘라서 균형을 잡았던 기억이 있네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연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쉽게도 연휴 기간 내내 바람 한 점 없이 좋은 날씨라서 연을 날리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
공원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또 하루를 즐겨봐야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